다시 말해. 나온다 나온다. 쏙쏙쏙. 안녕하세요. 첼리팜 스토리의 첼리팜입니다. 재작년에 만든 그 파이프 뽑는 건데, 첫째 너무 이게 낮아가지고 허리를 너무 숙여야 돼. 이 파이프가 너무 약해가지고 휘어서 25mm 파이프는 어떻게 뽑겠는데, 32mm가 깊게 박힌 거는 조금 뽑히긴 해도 버겁더라고요. 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도면도 열심히 그리던데, 그래서 필요한 건 비계 파이프인데, 어떻게 다행히 구멍이 뻥 뚫어진 비계 파이프가 창고에 굴러다니네요. 이거 내가 저번에 뚫어놓은 거야. 진짜? 이거 있어서 일이 쉽겠어요. 강아지들을 목줄 안 하니까 이걸 써야 되겠어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? 10에 8짜리 볼트, 너트, 와이셔와 스프링, 이거, 요거 두 개. 그 다음에 평철, 요렇게 잘라가지고, 요렇게 잘라서, 요렇게 꺾어서 용접해서 붙일 거예요. 각도를 좀 줄 겁니다. 구멍을 좀 넓힐 거고요. 튼튼한 쇠판, 약간 낙낙해야 되니까 3.5mm. 요거보다는 넓게 잘라야 돼. 자,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. 멀티날이에요. 이거로 자르면 일반 그라인더 연상날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쓴다고 그래요. 그리고 사봤는데 저한테는 약간 진동이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진짜 철저하게 이런 보호장구를 하고 해야 돼요. 날이 확실히 튀면 적어요. 튀면 적은데 너무 시끄러워. 일단 저기 다시 그라인더를 바꿔볼게요. 멀티날을 이거 이 제품 말고, 이거 티볼리 제품인데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을 한번 더 사봐야 되겠어요.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한번 다 테스트 해드릴게요. 어느 멀티날이 이런 쇠 제품 절단할 때 더 좋을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. 저도 궁금하고. 여기를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.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된 것보다 딱 쳐. 됐어요. 자, 여기를 이제 홈파진데 좀 여기를 좀 용접으로 메꾸고,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걸 걸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얘를 끼든지 아니면 얘를 끼우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해야 돼요. 아,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였구나. 여기 요 턱이 들어갈 만큼 거의 7mm를 뚫어야 돼요. 여기도 아래쪽으로 뚫어야 되고, 두 개 구멍을 뚫으면 펀치. 구멍을 적당하게 잘 뚫었어요. 들어가서 더는 턴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쏙 들어가고 정말 잘 뚫었어. 이것도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. 걸려야 돼. 각을 이렇게 꺾을 거예요. 이걸 이렇게.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다시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을 줄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각을 어느 정도 줄 걸. 많이 심하게 줄 필요 없어요. 살짝만 주면 되니까. 안 보여. 완전히 자르진 않고 살짝 끝에 머리 붙여놓고 휠 거예요. 그 다음에 용접. 고개 들어갈 만큼? 이렇게 여유 있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만큼 이만큼 잘라야 될 거예요. 굉장히 이만큼씩을. 오케이, 됐어. 이제 여기다 용접, 받침 용접, 구멍 뚫어서 조리만 하면 돼. 끝. 여기가 우리의 용접실이야? 우리 용접실. 바닥 받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광을 했더니 무겁기만 해가지고 이번에 얇은 건 철판으로 하려고요. 이 스트리핑 디스크 사용하기는 참 편한데 이게 부직포라고 그래서 얕보시면 안 됩니다. 이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꼭 면장갑 안 됩니다. 두꺼운 장갑. 타프날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꼭 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,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서 이 살에 스치면 까지는 게 굉장히 심하게 까져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장갑은
두꺼운 가죽장갑을 끼셔야 됩니다. 가죽장만 끼면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. 근데 목장갑은 안 돼요. 이제 구멍 딱 하나만 더 뚫고 조립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뚫어주면 돼. 누가 드릴 좀 하나 협찬해 줬으면 좋겠어. 내가 협찬해 줄게. 드릴 협찬 받습니다. 그래? 어. 제발. 조립하고 테스트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또? 에이, 내가 항상 얘기하지. 그런 일은 없다고. 그건 녹방지죠? 녹방지요. 이제 많이 하네요. 4단계 3년이면 통과를 웃는다 그랬는데 첼리 파머의 아내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. 알겠지 뭐 이 정도는. 아, 이제 봄볕이 너무 좋다. 아 진짜 허접해 보이는데? 그러면 얘가 불안해. 이게 흔들흔들거리고. 네. 자 버전 2 새로 나온 빅 사이즈. 어우 시원하다. 크다. 걸 때 약간 제가 이렇게 검정 색깔이 위로 올라오게 전 만들어놨어요. 한쪽을 좀 갈아놨거든요. 그래서 붙이고 이거 누르면 오 쑥 나와. 금방인데? 끝내시죠. 자 옆에 거. 이 작은 걸수록 더 힘들어요. 왜? 손잡을 때도 없고 이 높은 거 위에서 흔들면 흔들기라도 되지거든. 더 편할 것 같아. 이제 문제는 이거 흔들어서 빼게 되면 파이프를 그 다음에 쓸 때 못 쓰는 게 좀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해봐 그것도. 다시 한번. 네. 어 나온다. 쑥.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알겠지? 아 진짜 왜 이렇게 깊게 박아놨대? 조그만 거? 잘 빠지는 거 보여드리려고. 자. 근데 이게 얘는 이 손잡이 부분이 약했어요.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강을 했고, 그 다음에 얘도. 아예 32mm를 아예 만들었어요. 얘는 이거 자체가 너무 무거워. 예이! 가! 버려? 버려. 고정 끼우는 거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요거를 25mm용으로 좁혀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거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25mm든 32mm든 뭐 고추대든 더 얇은 거 더 얇은 거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요거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. 그렇게 만들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말뚝 뽑는 기계입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재미있고 유익한 또 시골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. 어쨌건 저쨌건 다 만들었습니다.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예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.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또 다음번 버전에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.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뽑으러 가자. 왜 어디로 가? 이제